4장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예요. 그죠? 사회 문화의 변화. 사회의 변화, 문화의 변화예요. 사회 문화가 아니라. 자, 그렇게 하자. 근대 문물의 수용. 앞에까지는 우울한 거 봤어요. 막 여러 나라가 막 우리나라 찔러보다가 결국은 그죠? 일본이 그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까지 봤었어요. 자, 이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 볼 거예요. 근대 시설의 도입, 방문국은요, 인쇄 출판하는 곳이에요. 인쇄 출판. 기기창은 신식 무기를 만드는 곳이 기기창이에요. 자, 여기 있네요. 보조단 볼까요? 청나라에 영선사라고 그랬어요. 보냈던 거를. 또 유학생을 파견해서 배워온 무기 제조 기술을 그지 배워온 무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근대 무기 제조 공장, 신식 무기 제조 공장이 기기창이에요.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은 화폐를 만드는 거야. 한국은행이죠, 그죠? 그다음에 우정총국은 우편 업무를 보는 거예요. 우체국이죠. 그죠? 우체국이죠. 광해원. 그죠? 1885년에 설립된 최초의, 이런 게 중요하죠. 근대식 의료기관이에요. 병원이라는 거죠. 그죠? 미국 선교사 알렌이, 그죠? 알렌이 운영한 거예요. 병원 원장님이 뭐야? 알렌이야. 알았어? 이후, 제중원으로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대. 광해원, 제중원, 알겠죠? 병원이에요. 광해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신 개설, 전화 개설이에요. 전신 뚜둣뚜둣 그지 전보치고 그러잖아요. 그지 전신 전화라고 그러잖아요. 전화보다 원장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전보를 쳤어. 전보. 전보는 뚜둣뚜둣 이거요. 그렇겠지? 요즘 같은 논에는 상상도 못할 거지. 카톡 하는 애들은 이런 거 모른다. 전기도. 아, 전기도 설치했어요. 전차도 운행했어요. 전차. 전차는 나도 못 봤어. 전차는 나도 못 봤어. 전차. 가문 오죠? 우리 이거 전차래죠? 위에, 그지? 지하철처럼 전기 그게 있어요. 그죠? 도시의 철로 한 칸짜리 다니는 거요.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 그지? 느낌은 올 거야. 영화를 많이 봐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을 철도를 부설했어요. 그다음에 생활 모습을 볼게요. 새로운 문물을 도입해서 전통 문화랑 신식 문화랑 갈등을 하겠죠. 의생활은 서양식 의복이 등장했어요. 양복이죠. 양장이라고 그러죠. 또 한복을 개량했네. 장옷, 쓰개치마. 이거 뭐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쓰개치마는 입는 게 아니라 덮는 거죠. 얼굴 가리는 거죠. 얼굴 가리는 거죠. 알았죠? 없어졌죠. 식생활, 겸상. 겸상이 뭐야? 할아버지는 상 따로 차려드려. 그 다음에 남자 어른들 상 따로 차려드려. 엄마랑은 밥 먹을 일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하물며 그 여자 딸들하고도 이게 식사 같이 안 해. 겸상이야, 같이. 그리고 커피, 케이크 등 서양 음식이 전래됐어. 우리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고종 황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며. 그죠? 또 중국과 일본 음식이 보급됐어요. 주생활은 서양식 건물, 독립문,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 덕수궁의 석조전은 서양식 건물이에요. 또 일본식 목조주택이 우리 인천에는 저쪽 그 차이나타운 쪽에 일본식 주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쉽네요. 이건 한번 볼까요? 서양식 만찬에 참석한 관료들. 황성신문에 자파 광고, 뭐 구두 광고, 모자 광고, 지갑 광고네요. 이게 광고네요. 여러 나라와 외교를 맺은 이후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커피, 케이크 이런 서양 음식이 보급됐어요. 서양식 만찬이 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양복 양장이 널리 퍼졌고 한복은 간편하게 개량되었어요. 한복이 간편하게. 서울과 계양장을 중심으로 서울과 계양장 인천 같은 데겠지 그지? 서양식 건물 또는 일본식 목조주택 이런 게 등장했어요. 당시 지어진 대표 건축물은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 속초전이 있어요. 신문 광고란에 외국의 잡화가 소개됐어요. 이걸 보고 사는 거야. 이거 일본 순사 모자네요. 요런 모자, 요런 모자, 요런 구두. 지팡인가 봐요. 요 지팡이네요. 그죠? 안경. 뭔가. 쌍안경, 지갑. 뭔지 모르겠고 뭐냐 우산인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교육, 언론, 문예, 종교를 볼게요. 근대의식의 성장.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나 과거제가 폐지됐어요. 신분제가 폐지됐어요. 조혼. 조혼이나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악습을 폐지했어요. 일찍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일찍 결혼하는 거. 우리 형벌 너무 가혹하죠. 줄이 틀어서 죽였잖아. 너 드라 사극 못 봤어? 다리 사이에다 나무 껴가지고 둘이 잡았다니면 어떻게 될까? 다리 뽑. 뼈가 부서지겠지. 응?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고 그냥 아 아프다 이러고 끝나는데 실전은 안 그럴 거야. 그리고 곤장도 패면은 어떻게 될까? 죽어요. 한 10대 맞으면 죽어요. 뭔 말인지 알지? 응? 인간 그거는 피부 세포가 다 죽어. 뭔 말인지 알지? 큰일 나, 큰일 나. 이게 그 무서운 게 아니야. 그게 태형하는 게. 이런 악습도 폐지하고요. 독립협회 활동이나 애국계몽운동 등으로 근대적 시민권의식이 성장되어 있었어요. 근대교육의 근대교육 확대 볼게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어요. 저번 시간에 봤었죠? 그게 보조단에 나왔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2차 갑오개혁 때 그지? 있었던 게가 요거네요. 교육 입국 조서를 2차 때야. 2차 어딨어? 갑오개혁 당시 고종이 반포했어요. 이 조서가 반포되면서 근대 교육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립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관립 관에서 만든 거야. 관.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사립이 아니야. 관립학교예요. 이런 걸로 그지? 관립학교가 생겼다. 그래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많은 관립학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사립이 아니야. 근대적 교육기관 볼게요. 원산학사. 신지식의 필요성을 느낀 원산의 관민, 덕원의 관민이 관과 민이 응? 합심해서 설립한 거야. 알겠지? 합심해서. 아 이게 잘 그거 잘 하는 거 있잖아.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근데 돈이 없네. 동네 유지를 끌어들이는 거지. 그지? 그 사람이 돈을 대고. 관민이 합작한 거죠, 그런 게. 그지? 아, 그런 거예요. 원산학사. 원산이 개항된 이후 상인들과 주민 사이에 근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상인 자식들 보내는 거지. 그지? 또, 덕원 부사가 누구였냐? 정현석이었대요. 그지? 지역 주민들은 힘을 합해서 원산학사를 또 상인들도 필요하다고 느꼈고, 거기에 이 덕원 부사니까 정부 사람이지, 그지? 관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힘을 합해서 원산학사를 설립했대요. 산수, 수학이죠. 기기, 농업,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원산이 여기죠? 여기죠? 금강산 위에 여기. 응? 동문학 볼게요. 정부가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외국어 전문, 요즘으로 얘기하면 외국어 전문 학교네. 그지? 외국어 대학교네. 그지? 유경공원.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예요.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예요. 영어도 가리키고요. 서양 학문도 가리킨 뭐예요? 최초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최초의 배제학당, 이화학당이에요.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근대 교육에 기여했어요. 암기해야 되겠네. 뭐더잘 외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쓸까요? 최초의 원장님도 그렇지만 이화여대를 가고 싶어도 안 받아주죠. 공부 잘해도 저긴 못 가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못 가요. 여성교육기관이에요, 이화학당은. 이것도 쓰자. 최초야 다 뭐를 해도. 이건 뭐야? 이거랑 틀리죠? 이건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고,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야. 알겠지? 얘는 사립이고, 얘는 관립이야. 알았죠? 정리하시고요. 정도만 보자. 언론의 발달. 다 신문이네요. 한성순보. 열흘에 한 번씩 발행돼서 열흘 순자. 그죠? 열흘에 한 번씩 순자가 그죠? 순보. 열흘에 한 번씩.
최초의 신문이다. 방문국에서 아까 인쇄 출판을 담당했던 데가 방문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문국에서 했어요. 정부의 개화 정책을 그죠? 홍보했어요. 자, 또 그다음에 독립신문이에요. 독립협회에서 발행을 했어. 이건 앞에서 나왔던 거죠. 독립협회. 여기 독립신문 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독립협회에서. 여기는 순 한글을 사용했어요. 독립신문은. 그럼 여기는 이런 신문은 여기도 순 한글이네요. 얘는 뭘 할게 했어요? 순한글을 사용했고, 얘는 순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황성신문은 을사교육 체계열 과정을 실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요. 그때 체결 후에 장제원의 신라 방성대국을 개시했어요. 게재했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국어랑 한문이랑 국어랑 한문을 혼용한다. 혼용 체를 사용했어요. 국한문을 혼용했어요. 순한글, 순한글, 순한문.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냥 한번 봤어요. 고등학교 때면 좀 중요해요. 자, 제국신문은 순한글이에요. 서민과 부녀자들한테 왜? 한글이니까, 그지? 한글이니까 서민 부녀자들이 널리 읽었어요. 국민 계몽에 노력했던 거야. 대한매일신문. 양기탁하고 배대리 발행했어요. 국채 보상 운동을 홍보했고요. 의병 운동에 호의적이었다. 영국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발행인으로 이 사장이 영국 사람이야. 그러면 통감부라는 데서 내정 간섭했다고 그랬잖아. 통감부에서 영국 사람이 하는 가게를 갖다가 탄압할 수 있었을까? 많은 혜택을 봤을 거야. 영국인이 발행인이라서. 알겠지? 많은 혜택을 봤었을 거야. 자,
우리 신문이 있었는데요. 외울 게 많아요. 여기 외울 게 많아요. 잘 정리해야 될 거예요. 국어는 국한문 혼용체가 보급됐어요. 국문연구소도 설립했어요. 1907년 정부가 설치한 한글 연구기관이에요. 한글,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한글 연구기관. 국문연구소에다가. 윤치호관이에요. 윤치호예요. 지서경, 주시경 등이 이곳에서 활동했어요. 이 옆에 우리말과 글 연구에 요 지서경, 주시경 설립한 여기에서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역사는 신채호, 박은식, 그죠? 신채호의 독사신론,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거고요. 여러 논서를 통해 민족 정신을 강조했어요, 박은식. 위인전도 만들어졌고요. 외국의 흑망사를 번역도 하고 소개도 했어요, 그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요, 민중을 계몽할 수가 있었어요. 월남, 그죠? 월남의 망국사, 망한 거를 보는 거야? 그지? 을지문덕전. 일본의 침략이 본격되면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민중을 계몽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기가 편찬됐고요. 미국이 어떻게 흥했는지, 월남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죠? 이런 책들이 번역 소개되었대요. 그다음 문학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새로운 형태의 시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율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율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소설 혈의 누가 있어요? 혈의 누가 있고요. 자유종 금수회의록 번역 문학은 로빈슨 표류기가 있어요. 이런 거 번역해서 우리 이거 다 읽어봤잖아. 그지? 응? 이거 번역한 거야. 이거 신소설은 하나 둘세 개가 되어 있어요. 안국순이 쓴 신소설이에요.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대요. 신소설, 신채시, 신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신시야, 그지? 음악은 창가가 유행하고 미술은 서양식 유화, 연극은 원각사가 연극을 하는 그런 연극 극장인가 보죠? 최초의 서양식 극장, 여기서 극장이라는 건 연극 극장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알겠죠? 연극화하여 공연한 거예요. 신소설 은세계를 은세계 신소설 은세계예요. 공연했대요. 창가 서양식 악곡의 우리말 가사 서양 거 우리말 가사를 붙인 거예요. 저작권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그 당시에 저작권은 없었잖아. 그지? 그냥 좋으니까, 그지? 갖다 붙인 거죠. 찬송가가 불리면서 찬송가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독립가, 권악가, 애국가 이런 것들도. 그지? 그 교가 찬송가 그다 비슷비슷하잖아. 그지? 야, 학교 이름 다 소나무 송자 다 들어가잖아. 그 유치함, 그지? 그런 거예요. 천주교, 개신교, 그지?
는 학교나 병원, 고아원 설립에 참가를 해요. 천주교랑 개신교가. 천도교는 동학을 계칭한 거예요. 만세보 발간, 대종교는 나인형 오기요 등이 이건 끊어서 읽는 거야.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한 거예요. 천도교가 동학을 계층한 거예요. 만세보도 발간한 거예요. 천도교가. 그지? 유교는 박은식이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대요. 유교는. 불교는 한영운의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혁신을 주장했다. 각각 천주교 개신교는 학교 사업, 천도교는 동학, 대종교는 단군, 유교는 뭐 이렇게 노력, 뭐 이렇게 해서 다 외우도록 하고요. 뭐를 찾아봐야 되냐? 외울 게 많네. 아, 이거를 뭐라 그랬지? 한가할 때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신채시라고요? 이게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실려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소년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철썩 철썩 척쏴 때린다 부순다 무너진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 그지 시조만 보다가 이딴 거 보면 이거가 바로 신 채시라고 되어 있어요. 갈래가 서정시면서 신채시라고 되어 있어요. 신채시. 알겠죠? 알겠죠? 우리는 신채시를 봤어요. 새로운 형식의 시예요. 알았죠?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한용운? 어마어마하게 많지. 너네가 배웠던 거는 나룻배와 행인? 이거는 고등학교 정도에 나오는데 이거는 중학교 버전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철석 봤어? 철석? 그다음에 혈의 누예요. 개화기부터 1910년대 사이에 혈의 누, 제일 빠르다고 그랬어요. 혈의 누. 내용이 이 작품은 신교육 사상과 개화 사상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는 최초의 신소설이에요. 배우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청일전쟁의 총소리는 평양 일경이 떠나가는 듯 하더니 그 총소리가 그쯤에 사람의 자취는 끊어지고 산과들의 비린 티끌뿐이라. 달기가 그렇고요. 전체 줄거리. 청일전쟁이 일어나 옥년의 일가족은 뿔뿔이 터진다. 옥년의 어머니는 가족을 찾아 헤매다가 자살을 결심하나 구출돼서 집으로 돌아와요. 큰뜻술 품고 미국 유학을 신교육 그지 뭐 아무튼 귀국하여
우리나라를 문명한 강국으로 만드는 문제와 남녀평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신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신교육에 대해서는 혈의무, 자유, 최초의 신소설이자 대표적인 신소설로 평가받는 혈의무는 고대 소설적 요소랑 현대 소설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그지? 최초야. 그래서 완벽하게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소개는 나왔었죠? 그죠? 동물들을 통해서, 그지? 까마귀가 나와요. 금수회의록은 신소설이고요, 우화소설이고요, 액자소설이면서 정치소설이고요, 풍자적으로 나왔어.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 이해조의 자유 중에 자유정은 신소설이에요. 토론 정치 소설이고 계몽적이에요. 전체 줄거리는 1908년 매경 부인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고 모인 당시 지식 여성들이 계와 계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하는데, 전반부는 현실 비판적인 토론, 후반부는 이상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라고? 자유 정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많이 본 거거든요. 혈의무, 자유정, 금수회의록,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보았어요. 대충이나마 알겠죠? 대충이나마 봤어요. 자, 옆에 개념 익히기.